단체 간 신경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한 명은 다른 주체들과 온도가 완전 다 반공예. 성명준과 맘모스 김명환의 대결이 진전 없이 표류 중이다. 이미 단체 선정 문제가 난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반공예로 결국 이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맘모스는 블랙 컴백과 사인을 하며 너만 하면 성사 이러는 중이고 당연히 검정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은 이걸 전부 불컴 측에서 가져가는 걸 동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격투가 직업도 아닌 사람이 전속 계약 같은 걸 했을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상남자 측과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컴과 맘모스는 너가 하고 싶다며 라고 응수하며 도발 중이다. 명분상 이들의 말이 맞다. 먼저 꼬리친 건 어쨌든 성명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익 측면으로 따지면 양상은 조금 복잡해진다. 보인다. 명분은 명분일 뿐 결국 더 배고픈 쪽이 더 얻을 게 많은 쪽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기 때문이다. 성 입장에선 하고 싶고 하면 좋다. 일반인 대장 싸움과 달리 잃을 게 없는 매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매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일단 사업은 순항 중이니 바이럴에 아주 크게 연연할 상황은 아니다. 또 격투 인플루언서로서의 관종길은 정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매치로 충분히 풀 수 있다. 본인 자체가 가장 큰 어그로인 사람의 플렉스. 뭐 그렇게 말하면 알맞지 않을까? 검정 입장 은 당연 하고 싶다일 것이다. 사실 성을 끌어들이면 분명 선비 격투 팬들 중엔 뾰루퉁 한 사람들도 나올 것이나 어쨌든 아직 불컴 최고 조회수를 장식하고 있는 게 성명준 엄태용전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독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마침 야차와의 서사가 대박을 터뜨리며 구독자 50만을 돌파했다. 성이 없어도 어쨌든 알아서 잘 커가는 단체인 것이다. 상남자 입장은 불컴보단 조금 더 고플 것이다. 애초에 태생이 음지감성 어그로 매치메이킹인 성명준 김중우 전 이후 코갱홀로 외롭게 떡밥 견인 중이었다. 엄태웅 급출소로 한시름 놓을 것 같긴 하지만 감 좀 잡고 성맘전처럼 매치메이킹 근사치까지 가는 스토리 라인 잡기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즉 당연히 성의 매치에 단체 이름을 나란히 하고 싶을 것으로 성이 현재의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 따라서 단체 간 신경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한 명은 다른 주체들과 온도가 완전 다르다. 맘모스 김명환. 그는 많이 배고프다. 네임드업이 누구보다 간절한 일인 한동안 계속됐었던 황인수 도발이 잠잠했던 것도 성명준이라는 든든한 보험 생각만으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명준 잡고 인수 도발. 상상 임신이 어디까지 새끼를 깠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그렇다고 정식 프로 선수도 아닌 성에게 맘껏 도발하기엔 본인이 생각해도 좀 짜칠 것이다. 말은 아쉬운 건 성명준이라 하지만 사실상 성의 결정에 미래가 달라질 이 선수는 다시 인수 도발로 갈까 갈등 중일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응원도 코칭 지원도 하겠지만 무성한 얘기에도 불구 올해도 아직까지 확정된 매칭을 못 들고 오는 인수로서는 본인 오일학전 이후 3경기째가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성이 맘모스에게 져서 복수하라고 본인한테 도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친한 형이긴 하나 둘의 경기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황은 맘모스가 그냥 싫다. 그 너 나 대중은 욕박으면서 볼만한 강력한 매치 한 방을 원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은 야차 컴뱃이 성황리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불컴 상남자의 콜라보도 불가능은 아닌 것이다. 때마침 잇따른 야차로 주가를 올린 코갱이 유호성을 콜아웃했다. 유호성을 동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사만 된다면 성명준 맘모스 코갱 유호성 음직의 넘버링급 대박 매칭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당장 라이브를 하느냐 녹방이냐라는 기싸움의 승패가 보이는 결정부터 해서 조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차와는 다르게 어쨌든 정식 단체인 상남자다. 야차 PD처럼 규모로 찍어 누르기도 쉬워 보이진 않지만 또 최근 대박으로 어깨에 힘빡 들어갔을 검정이라 양상은 역시 오리무중이다. 관전 포인트들이 많은 매치메이킹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방궁에도 궁금하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